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주말이라 푹 자고 또 많이 노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꽁나물님도 가장 먼저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저도 신나네요. 여러분 반갑고요.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더 힘내시라고 재미있는 넌센스 그림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만 마시고 또 같이 맞춰주시면 더 재밌으니까요.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혹시 좀 어렵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힌트 달라고 하시면 많이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힌트 달라고도 많이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우리 도전자님 그리고 드랍그룹 이사님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세 글자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조금 쉽다 생각해서 1번 문제로 넣어봤는데요. 뭘까요? 우리 꽁나무님, 우리 제스타님 힌트 달라고 하셨는데 힌트 드리자면 지금 꽃게가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드랍 96 이사님 바로 또 정답 맞춰주셨네요. 네, 진짜 정말 정답률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지난번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맞습니다. 꽃게탕입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웨이브도 이제 여러분들이 웨이브에 맞들리셔서 계속 웨이브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어저께 저희가 회식을 하느라고 춤을 연습을 못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요. 네, 우리 보너님이 챗 하시는데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네, 지금 이게 뭘까요? 우리 꽁나무님께서 계속 꽁나무님 이렇게 춤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요번에 지드래곤도 컴백했던데 한번 또 뮤비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우리 보너님 그림이 화끈하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화끈하죠? 지금 이 강아지, 개의 위가 붙이고 있는 게 뭐죠? 이 우리가 몸이 좀 약간 따분하다, 그 좀 약간 결린다 할 때 붙이잖아요. 붙이는 게 뭐죠? 세 글자입니다. 도전자님 세 글자고요. 세 글자? 세 글자인데 지금 이 네, 번개탄은 아니고요. 우리 네, 재미있는 오답이네요. 지금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는데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걔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탄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네,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개개 탄다라고 또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세 글자입니다. 이거 문제 조금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니콜라님 영어. 네, 맞습니다. 뜨는 형아님 바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파스타죠? 파스가 탄다. 파스타였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 이어서 또 제스타님 그리고 임시필명님, 보너님 전부 다 파스타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번 문제 역시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 삼천시대님 개는 왜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파스를 붙이고 있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작게 보이는 저 사람이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이 행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오늘도 화팅님 보신탕이라고 하셨는데 보신탕은 아니고요. 네, 보너님 맞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약간 트릭이었습니다. 네, 지금 산호초님 부침개라고 부침개는 아닌데요. 네, 지금 멸치날다님 개삽질. 네, 여러분 개가 아니에요. 요 미니미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행위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세 글자고요. 한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요. 꽁나무님 노른자라고. 네, 노른자는 아니고요. 네, 지금 얘 알이에요. 알. 알인데 거의 지금 정답에 밀접한 힌트를 드렸어요. 바로 이제 곧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황금 박힌 돌님이 벼룩간 볶음이라고 네, 굉장히 웃긴 또 오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M러브K님 정답 맞습니다. 알파고인데요.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이거 문제 어려웠는데 바로 맞춰주셨네요. 이 아이디가 왜 익숙한가 했더니 지난번에 퀴즈 때도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네, 역시 잘하시네요. 네, 그림 퀴즈 왕이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정답은 바로 알파고 있는 알파고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좀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졸라맨이 뭘 하고 있죠? 오지 말라고 땡땡을 하고 있죠?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이 뒤에 있는 김과 이 졸라맨이 하고 있는 역할이랑 합성을 시키면 정답이 나옵니다. 세 글자입니다, 바로. 네, 또 바로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제스타님, 김경호 맞습니다. 네, 정답 바로 맞춰줬어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정답 맞고요. 우리 이어서 달빛 조각사님 김정은이라고 또 재미있는 답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드랍구륵 이사님, 네, 오늘 정답은 우연치 않게 전부 다 세 글자네요. 네, 좀 이따 드릴 문제도 세 글자인데 우연치 않게 또 세 글자가 됐나 봐요. 네, 그러면 오늘도 화팅님 그리고 제갈 공명 37님 김말이라고 또 재미있는 답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럼 이어서 또 다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 역시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 살짝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소가 불을 보고 있는데 불을 열심히 끄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땡땡 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 제갈공명 37님이 소고기라고 올려주시고 인베스트님 핵인가? 핵인가? 네, 핵! 네, 여러분 핵은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니골라스 케이크님 핵폭탄, 제스타님 불소, 불구경 너무 정답이 너무 이렇게 오답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네,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도전자님 타는 게 뭐냐고 그냥 불이에요. 이 행위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미 촌노님 수수방관. 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코리아 JJA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역시 어려웠는데 바로 소방관이라고. 네, 소가 방관을 하고 있죠. 소방관입니다. 정답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네, 짱이신데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잘 맞춰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 또 개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뭘 살려고 하고 있죠? 역시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데 뭘 살려고 하네요. 네, 멸치날다님 개삽질이라고. 네, 정답은 아닌데요. 굉장히 웃긴 답변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서 제가 다 재밌습니다. 네. 네, 우리 바로 코리아 JJA님 이번에도 또 정답을 바로 먼저 맞춰주시고 니골라스 케이키님, 드랍구륵 이사님, 도전자님 전부 다 삽살개 정답 맞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데요. 아주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문제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보지 않고는 모르겠던데 역시 여러분들 열륜이 느껴집니다. 짱이에요. 네, 아무튼 잘해주셨고요. 네, 본원님 삽살개였군 뒤늦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삽살개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넌센스 그림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다 잘 맞춰주셨고요. 금요일이라서 조금 더 힘이 나시죠? 오늘 끝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또 재미있는 또 계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안녕.